일단은 그 0과 1이라는 그 이진법을 활용을 해서 그 캐릭터 이름을 만들게 되었는데, 일단 그 이유는 그 캐릭터의 그 순수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그게 또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이제 나름 귀엽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그걸 캐릭터에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 0이 없으면 그 0과 1의 관계성은 일단 1이 없으면 0이 의미가 없고 또 0이 없으면 1이 또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뭔가 뭔가 그 개념이 없으면 다른 개념이 돋보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0과 1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고립된 공간에 있는 예술가를 상징한다고 하면은 그 0과 1이란 인물이 뭔가 밖으로 나와서 타인과 어떤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점이 톰톰율라를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톰톰율라를 구해주는 그 장면을 넣은 거는 뭔가 타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술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. 그 엔딩은 좀 아이러니하게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존재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결국은 그 캐릭터가 사라져야만 하는 그 결론? 그런 결말이 되어 진다는 설정이 저는 좀, 그냥 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서, 존재함으로 인해서 또 사라지는 것과 관계된 뭔가 그런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. 화면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냥 그 예술의 작업 과정에 좀 회의감과 그런 예술을 작업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느끼는 회의감이랑 이제 그 작업 과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고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걸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사실 막 예술 자체랑 존재 자체만 보고 그 관계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개념이 너무 크니까 그거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상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제목처럼 존재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술이 괜찮아요? 네.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의지가 선행될 때 이제 예술이 된다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정말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존재 자체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예술이 그러니까 예술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버무려지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존재도 어떻게 존재에 대해서 뭐 질문을 그러니까
계속 질문을 던질 때만 그 존재가 예술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.